아, 지금 여기 단양 피하기 마을 왔다가요. 아, 이 집을 사장님께서 파신다 이래갖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여기 텃밭도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에요. 여기 있고 여기 사장님 집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여기. 물 좋죠, 그죠? 야, 이 자연수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 지금 이 집을 파신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발 피화기 208이네요.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굴뚝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불 때는 방도 만들어 놨답니다. 예, 주위에는 이렇게 토마토, 뭐, 배추, 양파, 고추, 예, 지금 여기 사장님 지금 고추 손질하고 계시거든요. 예, 사장님들 지금 여기 사시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만 오셔갖고 지금 여기서 지내신다 그러는데 여긴 마루고요. 아, 여기 풍경 보세요. 저기 멀리. 예, 여기가 지금 해발 500입니다. 여기가 높이가. 아, 풍경 좋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 마을이에요. 마을도 여기 뭐집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거실이에요. 거실 겸 주방도 보이고요. 예, 지금 갑자기 찍는 거래 갖고, 예. 주방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와갖고 이게 찍는 거라 갖고 청소는 안돼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2층에는 이게 다락 같은 건데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아, 이불 그냥 깔려 있네, 그죠? 집실 평수는 20평이라 그러네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여기는 현관입니다.
문이 두 개가 열리는 거. 제가 열 줄을 몰라갖고. 이렇게 여는 거구나. 예, 나오시면 여기 현관이에요. 여기 불 떼는 데가 여긴가 보죠? 예. 여기는 방에 불 떼는 데예요. 예, 이렇게 불 떼는 시설도 다 돼 있고 굉장히 좋네요, 그죠? 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군불 떼고 생활하면은 몸에도 좋습니다, 이게. 여기 단양 피하기 마을 동네 진짜 멋지거든요. 그래, 여기 매물이 하나 나와갖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사장님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연락 해보세요. 해갖고 저도 이 가격을 모릅니다. 그래갖고 둘이 한번, 예, 마음 맞으면은 추라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칠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